Day 65. Do you still talk to Mia? 오래 알고 지낸 지인과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제3자와 아직 연락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죠. 예를 들어, 아직 미아와 연락하는지 지인에게 물어볼 땐 Do you still talk to Mia? 라고 하면 됩니다. 여기에서 연락하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익숙한 contact보다 아직 미아와 얘기를 하고 지내는지 묻는 talk가 조금 더 자연스러우니까 참고해 주세요. Do you still talk to Mia? 아직 미아와 연락하세요? No, I haven't talked to her in a while. 아니요, 그녀와 연락을 안 한 지 꽤 됐어요. Yes, I just talked to her yesterday. 네, 어제도 미아와 통화했어요.